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2022년 이민년 11월 음력 10월 월간 운세예요. 자, 오늘 월간 운세 말띠도 길이고 양띠는 대길입니다. 자, 이달 11월 달 음력 10월 달에는 지금 다들 이달에는 좋네. 보니까 이달에 뭔가 좋은 일들이 있으려는 모양이에요. 지금 안 좋은 때는 뱀띠 하나만 안 좋았지. 처음에 쥐띠 길, 토끼띠 쥐띠 길, 소띠 길. 그다음에 범띠 대길, 토끼띠 대길. 네. 그 다음에 용띠 길, 뱀띠만 흉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띠 길이고 양띠 대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자, 그래서 이 좋은 달도 있습니다. 자, 이 달. 그래서 보면 볼까요? 우리 양, 말띠 보겠습니다. 본호 운세 범사 평상이야. 아, 이달의 운세는 그냥 길 한편에 들어간다. 그래. 대길도 아니고 길 한편이니까 범사 모든 일이 평평하고 그냥 평상적으로 이렇게 된다. 뭐, 크게, 뭐, 갑자기 무슨 대박이 떨어지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상이야. 그래서 지위보수, 불과 망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좋은, 평상적으로 좋은 운이니까 다만 마땅히 지켜라. 내가 그 좋은 것을 지켜라. 지키고, 내가 그 몸가짐을 잘하고,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응? 막 그냥, 그 오만방자 교만하고 막 오만불손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하면 안 된다. 자, 투기 투자는 손실 후득이다. 투기나 투자는 먼저는 잃고 뒤에는 얻는다니까는 먼저는 자기가 잃고 뒤에는 후익 후리 후에는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여의 이로 형통이야. 모든 일이 여의야. 다 여의롭게 이제 돼. 이달에 여유롭게 돼서 나에게 이로움은 길에 나가면 이로움이야. 이 길로 자 길에 나가잖아. 그러면 길 막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야지. 이런 분들은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면 이달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이제 유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제 나가서 길에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달입니다. 이로 형통이라고. 그 다음에 생유지재에 횡재지수야. 아, 좋네. 생유지재. 돈이 스스로 일어나. 나한테서.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 운이 스스로 돈이 나를 따른다고. 그러니까 얼굴빛도 막 돈이 들어오고 돈이 막 이렇게 따르니까 뭐가 횡재수. 횡재수가 있어. 횡재. 갑자기 크게 뭐 횡재 쓸 때 복권도 당첨되고 뭐 어떻게 당첨 횡재가 들어오는 건 돈이 스스로 나한테 막 돈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돈이 안 보 아, 돈이 나한테 안 잡히지. 돈이 도망을 가고 점점 내가 힘들어지는데 돈이 나한테 막 붙을 때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달 버티면 생유지재야. 돈이 나한테 이렇게 스스로 붙어서 나한테 오는 그런 형국이니까 당연히 돈이 올라면 뭐가 있어. 내가 월급 생활하면 월급밖에 없는데 내가 농사를 짓거나 뭐 하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뭐 하늘을 날다가 뭐 거기 눈에다가 무슨 뭐 하늘에서 진짜 유성이 하나 지구에서 뭐 저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뭐 떨어진다든가 이런 횡재 뜻밖의 횡재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량지가 인재사고야. 불량지가 불량 어질지 않은 그런 집안 어질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착하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불량지가니까, 나쁜 사람, 나쁜 집안,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인재, 사람의 재앙이, 사람으로 인한 재앙과 사고, 교통사고나 급변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다 좋은 거니까, 좌우지간, 나쁜 사람. 일단은 불량지가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이 대길이야. 아주 좋아요. 본월 운수 길성 합조야. 본월이 이제 이 해월이 되니까 해묘미 삼합이 됐잖아. 그래서 삼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경 중에 아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과 그 빛이 중첩돼서 빛이 그
아름다움과 그런 좋은 일이 중첩이 돼서 두 가지로 막 중첩이 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재희 인문이야. 재물과 기쁜 일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춰 있다. 대문 앞에 와서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 형통 여기 생의 흥융했어. 이게 제사 모든 제 모든 일은 형통하라. 다 만사 형통. 제사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고 생의 내가 뜻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일어나고 다 그게 훌륭하게 된다. 내가 뜻을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뭐 하는 이거는 다들 안 되는 게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고추나 옥수수나 뭐 무나 배추가 막 푹푹 크듯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달에 생각하면 그것이 다 성공하는 길로 간다. 다 크게 일어나고 훌륭해져.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투기나 투자는 좋네. 천금 희롱이야. 투기 투자는 투기나 투자 천금. 내가 천금이나 돈은 천금. 천금이나 되는 돈을 내 손에서 희롱을 하고 할 정도면 돈이 남아야지. 그래서 우리 돈이 있는 사람은 돈 팍 뿌리고 우리 어떤 유튜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침대도 돈 깔고 막 자고 돈 덮고 자고 이런 유튜브도 막 있더라고. 돈 세고 막 돈을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 이런 우리 그 강원도 탄광에는 월급날 돈은 돈을 술 드시고 아버지들이 그냥 막 돈 뿌리고 막 그렇게 그때는 식당 막 술집 기생집 막 이런 데도 막 그리고 막 돈 주스로 댕기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술을 많이 취하면 월급 받아 월급을 현금으로 다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현찰로. 자, 그리고 그 재리 통달 소원 성취야. 그래서 이달에 재물과 이익은 통달한다. 다 이룬다. 이게 통달. 재리와 통. 그래서 소원 성취로 자기가 저 재물로 인하는 것은 재물로 인하는 것은 소원 성취. 아, 엄청 좋네. 진짜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저각지가 흉액 재화했어요. 저각 뭘 쌓았어? 쌓았잖아. 악을 쌓은 그런 집안이나 그런 사람. 저각지가 악을 쌓은 집안이나 그런 사람은 흉한 일과 액이라는 건 이건 뭐 사고, 병, 질병 이런 이제 액이라고 하죠. 이제 그 병원수 뭐 사고 이런 액과 재화, 재앙과 이 그 재화, 재화라는 것은 뭐 완전히 뭐 재앙 덩어리지 뭐 이게 근심어 재화 같지 않아요. 재 우리가 화재, 폭발, 사고, 뭐 죽음, 고통, 뭐 이런 게 다 재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도 요 재화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양띠가 좋다라도 이 저각지가 이 죄를 많이 쌓은 집안이라든가 쌓은 사람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왔는데 좋은 일을 나쁜 사람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을 그릇이 돼야 받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우리가 지금 양도에 물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구니는 물을 아무리 뜨면 뭐래 빠지잖아. 바구니는 뭐야? 야채나 무슨 곡식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고체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액체는 담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양띠가 쉽게 얘기하면 물이 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양동이나 바켓이나 뭐 그릇이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이 조각지가는 그냥 바구니, 얼금얼금 바구니 같은 거 그런 걸 두고 있어.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확 쏟아지니까 어디 갔어? 자기만 물 다 뒤집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거고 벌을 받을 준비하신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물이 뜨거운 물 같으면 저각지가 같으면 큰일 납니다. 뜨거운 물인데 이 그릇을 우리 양동이 같은 사람 뜨거운 물 갖고 겨울에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근데 저각지가는 다 그 화상을 입는 그런 형국이니까 나쁘게 살면 안 돼요. 자, 이 권선징악의 의미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누누이했죠. 네,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권선징악. 자, 이거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자, 오늘 2022년 이민년 11월 음력 10월 올간운세 말띠 길하고 양띠 대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